늘 함께하기에 일상이기도 하지만 책을 펼치면 새로운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기에 일상 탈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나무 언덕 4호 작은 도서관 사석 서민희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너와 나를 살리는 마음 치유의 방법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게 쓴 공감 행동 지침서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부치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묻고 또 물어봐주는 것, 대답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작가는 진정한 공감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에 대한 집중과 공감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이 지난 후에 상대방과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